유산균이 뭐 질내 유익균을 살려주고 유해균을 사멸해준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그냥 어우, 한 번, 뭐, 아니, 얘기했는데 다 요약해서 다. 쏙쏙 들어오네요.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었어. 린셉타 유산균의 경우에는 그질 건강에 특화되어 있는 두 종류의 그 균주하고 이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질 내에 부착해서 산도를 유지해주는 유산균. 이는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GLA14.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길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 질 내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수비수 역할을 하는 균주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 랩노서스, HN001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유산균 생존과 증식을 돕는 그 서포터 역할을 하는 락토페린 성분까지 들어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성분들의 그 황금 조합 덕분에 질 내 유익균이 제대로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해주신 서포터즈, 그래서 락토페린인가요? 네네. 걔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쏙 들어오네요. 뭘까? 락토페린 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선가 아련하게 네. 초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초유. 네. 그 락토페린이 선천성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그 주요 항균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락토페린을 그 두 균주와 함께 추가를 하게 되면 이 균집이 더 두껍고 튼튼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의 생존과 증식을 돕는데 굉장히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런 게 이제 또 뭐 통계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가임기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스펙타 유산균을 섭취하게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은 대조균에 비해서 질내 유익균이 증가하였으며 섭취 중단 일주일 후에도 질내 유산균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에 그 리스펙타 균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실제로 그 질염이 줄어들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가임기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리스펙타 유산균을 한 15일 동안 섭취를 하게 했더니 누겐트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질염을 그 점수화한 게 있거든요. 3점 미만이면 정상으로 보고요. 4, 5, 6점이 염증이 좀 있고 7점 이상이면 굉장히 심하다고 보는데 누겐트 스코어가 대조군은 5.1점에서 5.14점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는 달리 리스펙타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은 5.09점에서 2.9점이라는 정상 점수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염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질염으로 인해서 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려움증 아니면 분비물 이런 증상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리스펙타 유산균을 15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질 분비물이 약 75%가 감소했고요. 질 소양감이라 그러죠. 가려움이 약 80%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러면 리스펙타 유산균 섭취할 때 뭐 다른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뭐 피해야 될 거라든지 꼭 지켜야 될 거라든지 하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식약처에서 인정한 질 건강 기능성이 있는 유산균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락토페린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장 균수가 50억 마리 이상인지 유산균의 특성상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부 팽만이나 이제 복통 등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량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임산부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아마 나는 너무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여성 질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아마 진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딸내미 전부 다 여성 건강 지키는데 큰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